서울시가 남산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공간에 배치된 이목상 작가의 작품을 철거하려다 어제 일부 단체의 반발로 철거를 멈췄는데요. 서울시가 오늘 새벽부터 다시 철거 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임 작가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 일부 시민단체는 국민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며 철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 남산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기억의 턱. 민중미술가 이목상 씨가 만든 조형물 두 점이 이곳에 설치돼 있는데 서울시가 새벽부터 철거를 재시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에 나섰지만 정의기억연대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서울시가 임 씨의 작품 철거에 나선 건 10년 전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작가의 작품을 보존하는 건 위안부 피해자뿐 아니라 시민의 정서에 어긋난다며 임 씨 작품 6점을 모두 철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의연은 개인의 조형물이 아닌 시민 1만 9천여 명의 집단 창작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목상을 핑계로 기억의 터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여성들,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그 외 작가들까지 가해자화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오늘까지는 임 씨의 작품을 철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오전부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 청계천에 설치된 전태일 동상도 임 씨의 작품인데 재단 측은 작품의 존치 여부를 놓고 어제 1차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